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오늘 굉장히 제가 인상 깊고 전율적인 래퍼 한 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래퍼를 보는 거는 두 번째예요. 아마 비카트리나 리액션 비디오 만들 때 이 래퍼가 참여를 한 뮤직비디오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 추천 영상에서 이분의 뮤직비디오들을 보고 진짜 좀 너무 놀랐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래퍼가 또 있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G-V-N-S-O-R 갱서라고 읽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G-V-N V자를 미국에서는 A를 V로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래퍼들이. 그래서 갱서라고 읽어야 되나? 갱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오늘 저는 두 편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비디오가 두 편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한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제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Skinny Jeans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게 8월 19일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거는 들으시면 비트가 익숙하실 거예요. 전설의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을, 아마 이거를 약간 자신만의 바이브로 재해석한 그런 트랙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빌리 진 비트에 오로튠이 있는 랩을 하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 패션 스타일이나 바이브가 릴 우지 버트 같은 래퍼를 생각나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몽골이팝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스키니 진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어떻게 이거에다가 랩을 할 생각을 했지? 아, 진짜. 야, 이거는, 이건 진짜 거의 혁명적인데? 아니, 래퍼들이 가사에 마이클 잭슨 언급하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직접 이런 비트에다가 랩을 하는 건 처음 봤어. 오! 어떻게 이런 바이브가 나올 수가 있지? 와우! 오우! 와, 이거 되게 하이파다. 저 옆에 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한 저 옆에 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와, 기가 막힌데 진짜. 야, 이 소울프란 트랙에 오로튠이 있는 벌스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야. 야, 야, 이거 미친 바이브야. 오우. 야, 아, 미친 래퍼가 나타났어요. 이 랩 게임에. 나 이거 좀 충격적인데? 되게 하드하고 터프한 몽골리안 랩 게임에 느슨함을 주는 래퍼가 나타났어. 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빌리 진에다가 벌스를 입힐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와, 근데 이게 안 이상해. 그냥 존나 하이패요.
자, 다음은 제가 이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곡 중에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겁니다. 9월 4일날 업로드된, 이거 발음을 하면은 옐로 달러 사인이 저는 되게 두려울 것 같기 때문에 Get Money F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어제 한 20번을 넘게 돌려봤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바이브를 낼 수 있지? 그것도 G-Funk스러운 비트예요. G-Funk스러운 진짜 옛날 닥터드레 스타일 같은 그런 비트에다가 요즘 감성으로 랩을 합니다. 투팍처럼? 아니 그냥 자신만의 그 트렌디한 바이브로 랩을 하는데, 와 그냥 그 뮤직비디오에 이 래퍼랑 이 친구들이랑 노는 그런 카메라 구도? 느낌들, 움직임 자체들도 존나 인터내셔널 한 거예요. 아 저는 좀 놀랐습니다. Anyway, 어쨌든 이분의 Get Money FB, 예, 이거 비디오 한번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오. In a lilac hip hop music. 오. 야, 이걸 가지고 왔어? 이 바이브를? 와. 오! 진짜 그 웨스트코스트 스타일, 옛날 스타일 있죠? 진짜 스눕처럼 이렇게 좀 스무스하고 칠한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 들어가는 느낌이, 이거 아무나 흉내내기 힘들어요. 특히 옆에 저 포자켓처럼 입으신 분 있잖아. 저분이 이 래퍼랑 같이 이 비디오를 하이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저분이 퍼프데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씨. 옛만에. 오. 에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바이브야. 이거야. 이분 괴물이야. 여러분들 나라에 괴물 래퍼가 나타났어요. 괴물이야.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랩 스킬을 그냥 멋있는 걸 갖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흐름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드들까지 다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감각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겜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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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머니.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디오 굉장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그냥 이거는 단지 몽골이란 나라에서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곡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가 있지? 나는 진짜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와. 오스쿨한 G-Funk이지만 벌스는 자신만의 바이브로 맺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보여주는 무빙이나 이런 느낌은 에이셉맵 같단 말이죠. 야 이거 미쳤어 이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었고 올해의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해요. 뭔가 막 화려한 CG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무드를 그대로 갖고 왔어.
90년대 힙합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남들이 트렌디한 거 할 때 나는 좀 개성 있는 오스쿨한 바이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래퍼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래퍼들 중에서도 이런 감성들, 뭐 예를 들면 뭐 91년도, 92년도 막 닥터 드레, 막 스눕독 이제 서서히 막 데스로우 레코드 막 알려질 때 그 느낌의 그런 비트에다가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는 트렌디한 스타일로 랩을 하는 게, 아 나는 이게 존나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트랙이 A$AP Ferg와 A$AP Rocky가 함께한 Pops라는 트랙이에요. Like 그게 DMX의 음악을 샘플링 했는데 A$AP Mob 스타일의 바이브로 재해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옛날 거를 가져와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존나 하이프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단 말이야. 예를 들면 Lil Uzi Vert가 아 나는 나스의 일메릭의 음악을 샘플링해서 뭔가를 재창조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예상치도 못하게 하입이 되는 경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충격인데? 오지 이후로 저는 좀 충격이에요. 와 이렇게 잘하는 래퍼가 있었어? 와 이거 미친 재능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